다니엘 이야기 두 번째.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이야기 두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결단을 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첫 번째 학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학문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책을 많은 책을 읽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깨닫는 지혜가 없다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서적을 읽을 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그 세 친구에게 깨닫는 지혜,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두 번째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 그 세 친구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소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환관장이 유다의 소년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왕이 말을 시켜보니까 유다의 소년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 소년이 이 소년보다 특별하게 지혜 있게 또 말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네 명을 뽑아서 왕 앞에 서게 하였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소년들이 유다에서 또 왕족 귀족 소년들이 왔지만 이 네 소년만큼 왕의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네 소년 특별히 다니엘이 왕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에도 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단과 또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왕 앞에서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왕의 눈에 들게 되어서 왕이 뽑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네 소년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알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소년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 모든 신하들보다 열 배나 더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총명과 지혜가 열 배나 더 낮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하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 국회의원 이렇게 있지만 왕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번 바뀌는 동안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국무총리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이 내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자기의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내 왕이 바뀔 때까지 좀 귀한 정치권에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어서 이 다니엘이 귀한 그 총리 대신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물론 바로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의 이 지혜와 총명과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 환상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 그 지혜와 능력을 그 왕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나중에 또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 이야기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복종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학문을 깨닫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또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또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눈에 들게 하였고, 또 그 지혜가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열 배나 더 나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다니엘과 또 하나냐와 또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그러한 지혜의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으로 또 결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있는 곳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